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을 투입해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해 오는 2030년 5,4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걸음마 수준인 그린 분야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25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그린 유니콘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년 그린 뉴딜 유망 기업 100개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 업종별로 배출 원인이 상이하고 기업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기 여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기업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그린 분야 신산업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